뜻인 친구들 안녕 안녕 와 러블리한 색상들이야. 아, 네네네네. 어, 이제 봄이 어,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신상실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름하여 블랑. 블랑이 아마도 어, 브로로, 프렌치로, 어, 흰색이란 뜻이죠. 맞나? 아마 맞을 거예요. <laughs> 네네네. 그래서 이 실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실이었냐면은 그, 튜브사처럼 돼 있는데, 안에 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볼라나, 아니면 그 코나실, 코나실의 얇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있네. 자, 어, 흰색이라서 좀잘안 보이죠? 여기, 여기. 이게 되게 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 솜이 들어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솜이 들어있더라구요. 어디 한 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 이게, 솜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 이렇게 짜여진 요거를 벗기면은 요 안에 솜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어. 이렇게 솜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소품용으로 이렇게 나온 실이라고는 하는데, 소품용으로 나온 실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떠보면 옷으로도 되게 괜찮다고 해서 한번, 오늘은 이 실을 한번 어, 리뷰하면서 코바늘로 이렇게 모티브도 하나 짜보고 대바늘로 스와치도 짜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어,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을 한번 다음에 떠 보려고요. 네네. 일단은 이게 재질이 아크릴 47% 그리고 면이 38%, 그리고 나일론이 15%인데 제가 봤을 때이 겉에 이 겉은 거의 주재료가 한 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면 38%라는 게 이게 겉면의 촉감이 면인 것 같고 가운데들은 솜이 아크릴과 나일론의 그게 아닐까 일단은 쉽습니다자 그리고 어 무게는 40g에 길이는 대략 105m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리고 데, 코바늘을 사용할 때는 추천 호수가 지금 5나 6호라고 돼 있죠. 저는 일단 오늘 6호로 써볼 거고요. 그리고 대바늘은 4에서 5mm라고 일단 돼 있어요. 그래서 5mm 바늘을 사용해서 한번 조금 짜볼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한번, 자, 이렇게 옆으로 좀 치워놓고, 음, 밝은색을 사용해서 한번, 모티브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어, 뭐 하나 확인해 볼 건데, 자, 이렇게 실을 좀 잘랐어요. 이가운데 솜을 쭉 뺍니다. 어, 솜을 빼면은 요게 겉면에 그것만 남겠죠? 어, 겉면에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한번 살짝 태워볼까요? <laughs> 어 아니네요. 이거 아 이게 아니네. 겉에 게이 느낌이 음, 아크릴이랑 섞여 있나 보다 아마도 이게 면이 이게 겉에 거가 100% 면이면은 이게 이렇게 덩어리 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아크릴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겉에 꺼가. 그리고 안에 꺼가 나일론이나 아무튼 뭐 대충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그 정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니까 대충 요런 느낌으로 알면 될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어, 어떤 색으로 먼저 떠볼까나. 자, 하늘색을 요만큼 써봤으니까 하늘색으로 한번. 자 떠보도록 할게요. 자 두께는 그 여러분들 그거 자주 쓰시는 인형실 있잖아요. 저도 많이 쓰는데 로미오실 요거 얘랑 얼핏 봤을 때 표면적으로 두께는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살짝 더 얇은가 보네요. 살짝 어요렇게어 살짝 뭔가 살짝 얇은 느낌 비슷하기는 해요. 요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렇게 해서, 6호 바늘로, 한번 기본, 그 뭐랄까, 그레니 스퀘어 패턴의 모티브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레니 스퀘어, 그 모티브 뜨는 부분, 뜨신 그레니 스퀘어 검색하시면은, 여러가지 버전의 그레니 스퀘어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한번 참고해서 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저는 요거를 한번 마저 쭉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모티브로 떠 보고 있는데 음. 이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튜브형으로 짜져 있고 가늘에 솜이 들었으니까그 뭐랄까 누볼라나 그리고 코나 실처럼 일단은 제작이 된 거라서 신축성이 조금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면서의 느낌은 크게 막 그렇게 엄청 막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짱짱해요 어 짱짱해 이게 실이 아마 얇아서 그런가 봐요 어, 얇으니까 이미 그거 공정 과정에서 땡겨지면서 땡겨질 만큼 땡겨진 상태로 이게 제작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뜨면서의 신축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그리고 뜨면서의 그냥 촉감은 그냥 어 사실상 안에 솜이 들기는 했지만 그게 엄청 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솜이 들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거의 면실 약간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나와가지고 옷 뜨는데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일단은 이쁘게 음, 나오고 있죠 그냥 솜 안드는 튜브사 같은 느낌이에요 어 거의 자 그럼 일단은 또 이제 마저 또쭉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요래 어, 이렇게서 해어그레니스퀘어 모티브를 한번 짜봤어요. 1, 2, 3, 4 층까지 짠 거죠. 코바늘 6호 짜면서 느꼈는데 코바늘 6호로 짜면 살짝 한라한 느낌이 들긴 해요. 어, 5호로 짜면 좀 쫑쫑하고 음, 5호로 짜도 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내가 손 땀이 좀 어. 좀, 쫑쫑하다 싶으면 6호로 짜시고, 느슨하다 하면은 5호로 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바늘로 수화지를 한번 짜보고 나서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볼게요. 음, 대바늘은 5mm 사용해볼까 하다가, 이거 짜면서 살짝 얇은 감이 느껴져가지고, 어, 지금 옆에서 잡히는 게 4.5가 또 있길래, 4.5mm 바늘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에 대바늘 수화지는 요거, 이 그거 뭐 올리브 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 색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대바늘을 막 코를 20코를 잡고 어, 쭉 한번 떠서 어,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자, 대바늘 막고 하나, 둘, 대바늘 역시 그... 그거, 코 잡거나 뜨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뜨신의대바늘 기초, 어, 코 잡기, 어, 막코랑 흔들코 뭐 여러가지 종류 다 있거든요. 겉뜨기 안뜨기. 자,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자세히 한번, 그, 뭐랄까, 기초부터 연습하시면은, 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20코를 잡아볼게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 겉뜨기, 아, 막코를 30코 잡았어요. 20코만 잡을까하다가 20코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한 30코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겉뜨기 그니까를두번 왕복 해주고 나서 음, 겉뜨기를 두번 왕복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소화를 한번 짜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쭉 한번 소화질를 진행해보고 한번 또 어, 소통을 이제 설명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색해서 뜨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렇게 왼손에 제가 걸어서 뜨는 거는 컨티넨탈 기법이라고 하는데 뜨신 컨티넨탈 검색하시면은 겉뜨기 안뜨기 고무뜨기 등등 음, 기법에 맞춰가지고 컨티넨탈 하시는 것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정도 떠봤어요 스와치를 근데 어, 이게 어, 의외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되게 어, 땀도 되게 차분하게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배색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봤지만. 고급스럽고 느낌이 되게 괜찮네요 네네. 그래서 약간 중간 점검으로 잠깐 이렇게 어,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마저 한번 스와치를 어, 떠보려고요 한 정사각형 느낌이 되도록 한번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어, 대바늘 스위치, 스와치도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음 일단 지금 이렇게 코바늘 모티브와 대바늘 스와치를 짜봤는데 어 지금은 그냥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팀을 한번 해가지고 일단 모양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팀을 하실 때는 위에서 스팀만 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톡톡 건들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니트 다림질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조직을 누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 이거를 납작하게 누르기 위해서 다림질을 할 때는 뭐 누르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laughs> 뭐야 이거 떠놓고 보니까 여기 하나 사슬 하나 빼져 먹었네 못 본척 하라 대신 친구들이여. <laughs> 아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떴습니다. 확실히 이제 스팀으로 모양을 잡으니까 훨씬 더 이쁘게 고르게 잘 나왔죠. 자, 이거는, 어, 코바늘 6호. 스팀 하고 나니까 뭔가 짱짱한 느낌이 더 들어서 6호 바늘로 뜬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5호는 오히려 더 쫑쫑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지금은 들긴 드네요. 어, 코바늘 모티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바늘은 지금, 어, 4.5mm를 사용했는데 어, 느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쫑쫑하고 근데 뭐 살짝 느슨한 느낌으로 짜도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어, 그렇게 짜도는 될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6호 바늘로 그레닉 패턴으로 해서 하나 둘셋넷 4층 떴죠 이게 사이즈가 어, 8.5, 어, 8.5cm 나옵니다 8.5cm 그리고 어 그리고 요거 어, 어, 어. 잠깐만 요요 친구들 치우고 그리고 중량은 여기 3g 어 5g 다시 한 번. 대략 5g 정도라고 봐야 겠네요. 이거 한 볼이 제가 40g이라고 했죠. 어, 40g 왔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라벨제 있고 한 대충 42 정도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어,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자, 자, 이게 이게 코바늘 모티브 어, 코바늘 6호 사용 했 죠？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8.5. 센 m 8.5센 m 이게 5g 들었잖아요. 그죠? 5g.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1m 짜리, 1m 짜리 정도 블랭킷을 뜬다. 1m, 1m. 어, 라고 계산하면은, 이거는 암산으로 안 됩니다. 어,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요. 계산기를 두들기면, 어, 계산이 두들기면은, 어, 오 그, 100개, 아이고, 100 나누기 8.5는 11.7. 11.7. 어, 대충 12, 어, 11이라고 칩시다. 어, 12라 칩시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잡아가지고. 1 2면은 그러면은, 자, 보자. 5 곱하기 12 곱하기 11 이렇게 하자. 어, 어, 11 이렇게 하면은 660g이 대충 나오겠네요. 대충 660g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예요. 오차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볼이 40g이었잖아요. 나누기 40g 하면은 대략 16.5볼이니까 대략 한, 한, 볼 정도 들어가는 느낌이겠네요. 이건 대충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의 모티브를 뜨냐, 그리고 쫑쫑하냐, 느슨하냐에 따라서, 어,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대바늘로 짠 거, 어, 되게 이쁘게 잘 나왔는데, 대바늘은, 대바늘, 지금 이거는 4.5mm를 사용했어요, 저는. 4.5mm를 사용했는데, 요게, 일단은, 어, 옆으로 14cm, 그리고 이게 11.5cm 정도 나와요. 자, 일단 요거는 14cm, 그리고 11.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게를 한번 달아보면은, 이건 대략 한 9g 나오네요. 9g 이건 대략 9g 그러니까 음, 어, 어디 보자. 음. 그리고 어, 예를 들자면 또 이게 어, 10cm 게이지를 잠깐 보자면은 10cm 안에, 요렇게, 10cm 안에 들어있는 코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어, 21. 자. 10cm, 그리고 10cm. 에 들어가는 코스는 21코. 10cm에. 그리고 높이로는 10cm가 이렇게 살짝 요 안에서 살짝 벗어나기는 하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음, 열 다섯 번 왕복이라고 일단 치면 될것 같습니다. 1 5 번, 왕복. 어, 왕복 열다섯 번 하면은 10cm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편도로는 30번이 되는 거죠. 음, 이 정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게이지를 잡을 때 참고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랭킷을 1m짜리를 뜰 것이다. 어, 1m에 1m, 그러니까, 1m, 1m 블랭킷을 뜰 거다. 그러면은, 시작할 때 이게 10cm가 21코 있으니까 곱하기 10하면 되잖아요. 대략 210코를 잡으면은, 이 정도 사이 그러니까 1m 정도에 나온다는 거죠. 음. 높이야 사실 뜨면서 보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그것도 굳이 한다고 한다면은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어 150번 왕복이 되는 걸 거고요.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지 잡을 땐 참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옷을 뜨는데 이렇게 등판이 뭐 옆으로가 요만큼이 3, 뭐 30cm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3 하면은 32633 3, 3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63코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지금은 간단하게 리뷰를 하느라 이렇게 한번 뜬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어,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보는 거죠 어, 요래. 어,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어, 참고가 될 거, <laughs> 참고하실 거면 스톱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아무튼 그러면은 네, 네, 네. 제가 이걸 뜨면서 느낀 거는 어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이 코나 실에 그거 약간 얇은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코나 실은 솜이 좀더 도톰하게 들어간 느낌이라서 그런지 어 뭐랄까 이렇게 보시면 어, 살짝의 신축성이 느껴지시죠.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실이 얇아서 그런지 코나 실보다는 그 뭐랄까 어, 신축성이 잘 없어요. 의외로 느껴지는 신축성이 어, 짱짱해요. 어 짱짱하고 그리고 이게 어 스팀을 하고 나니까 실이 뭔가 약간 살아나는 듯하면서 좀더 짱짱하게 모양이 더잘 잡혀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작품 코바늘과 대바늘 둘다 이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코바늘로 뜰 때는 이건 다음에 다음 작품은 코바늘 가방 같은 걸 한번 떠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대바늘을 뜨면서 느낀 거는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배색이 그대로 이쁘기도 하고 약간 애들 조끼나 원피스 같은 것도 되게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촉감도 좋고. 그리고 이게 겉면의 느낌은 사실상 이게 아마도 아크릴이 아마 제가 태운 걸로 보여드렸잖아요. 아크릴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만졌을 때 느낌적인 느낌은 거의 그러니까 손의 촉감으로는 거의 면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피부에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여름엔 덥기는 하겠지만, 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여름과 여름이라도 뭐 너무 덥지만 않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니트라는 게 그거 통풍은 잘 되니까. 어, 그래도 여름엔 덥기는 하겠죠. 간절기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무튼, 겨울에도 뭐 안에 있는 티 같은 거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조끼라든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방을 한번 떠볼까 했는데 아마 지금 마음은 조끼 쪽으로 좀 많이 기울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영상은 이 실을 사용해가지고 다음번에, 어, 아동용 조끼 같은 걸 한번 어,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어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실 어, 블랑을 한번 제가 어, 리뷰를 해봤는데 어, 실이 어, 좋습니다. 어 촉감도 무난하고 어 코바늘이나 대바늘 둘다 이쁘게 나오고 어 그리고 이게 이게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로미오 종류 그런 실보다는 보풀 같은 것도 덜 생길 것 같아요. 음. 그, 인형 뜨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어, 인형, 인형 떴을 때는, 어, 안 떠봐서 모르겠는데, 인형 뜨기에는 로미오 같은 실이 조금 더, 어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음 아무튼 그래도 뭐, 다 이쁘게 나올 것 같기는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같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어, 일단은 리뷰 영상은 요 정도 한 다음에, 제가 다음에, 어, 이 실을 이용한, 어 코바늘 작품, 대바늘 작품 두 가지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번 리뷰 영상이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음,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어, 좋은 작품 영상이나 꿀팁 영상 등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뜻신 친구들. 안녕.